1980년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국방부가 38년 만에 공식 인정했습니다. 육해공 합동으로 진압작전을 펼쳤다는 사실도 최초로 확인됐는데 강제조사권이 없는 5.18 특조위의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내고 광주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금조 의원이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18 당시 실제로 헬기 사격이 있었고 공수부대 말고도 육해공 3군이 합동으로 진압작전을 펼쳤다고 국방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엄군은 비무장 시민에게도 헬기 사격을 가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방부 5.18 특조위의 조사 내용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5달 동안의 활동으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계엄군이 광주에 출동한 헬기 40여 대 중 공격 헬기 500MD와 UH-1H를 이용해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과 도청 진압작전이 있었던 5월 27일 광주 시민을 상대로 수차례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근거로는 5월 21일부터 계엄사령부가 수차례 헬기 사격 지시와 사격 명령을 한 점과 자위권 발동 전 광주에 무장 헬기 투입이 없었다던 계엄군 주장과 달리 19일부터 광주 31사단에 무장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기록 등을 들었습니다. 계엄군의 5월 21일 비무장 시민에게 가한 헬기 사격은 계엄군의 이러한 주장을 뒤집는 증거로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을 상대로 한 비인도적이고 적극적인 살상 행위로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공군이 광주 폭격을 위해 대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투기와 공격기에 이례적으로 폭탄이 장착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폭격 계획에 따른 것이었는지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조위는 또 이와 더불어 해군 1개 대대도 광주 출동 목적으로 마산에 대기했다며 5.18 진압이 육해공 3군 합동 작전이었다는 점이 최초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특조위가 지난 5개월간 62만 쪽에 이르는 군 자료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입니다. 특조위는 또 5.18 진압을 위해 출동했던 군부대와 관련 기관 190여 곳을 방문 조사했고 군 관계자와 목격자 120명을 조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일부 기관이나 관계자가 비협조적이었지만 강제 조사권이 없어 실체적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강제 조사권을 갖는 5.18 특별법이 반드시 마련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김철원 기자입니다. 국민의 군대가 자국민에게 헬기에서 총을 쏘았다는 소문. 그동안 국방부는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헬기에서의 무차별 사격을 인정하게 되면 시민군 공격을 받은 계엄군이 방어를 위해 총을 쏘았다는 이른바 자위권 논리가 무너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확인한 헬기 발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발포 사실만 확인했을 뿐 누가 실제 쏘았고 누가 시켰는지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뭐 현재는 솔직히 말해서 주어가 빠진 채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하는 것이 특정되지 않은 채 지금 이제 헬기 사격이 있었다. 특조위는 두 가지 종류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우선 전두환 정권 때 각종 5.18 관련 자료가 조작되고 삭제됐는데 이 가짜 정보들이 진실로 가는 길목 곳곳에서 나타나 발목을 잡았다는 겁니다. 또 진실을 말해줄 당시 군인들 상당수가 증언을 거부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일부 기관의 비협조와 강제 조사권이 없어서 자료 확보와 면담 조사에 많은 제한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5.18 최대 난제인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의 책임자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강제 조사권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한 조사권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내용으로 하는 5.18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그럼 5.18을 직접 조사했던 안종철 특조위원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에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조사 내용을 보니 5.18 때 공수부대 말고도 육해 공군이 함께 합동작전을 폈던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리 광주 시민들은 그동안 바로 5.18 때 계엄군과 24단이 출동을 해서 광주 시민들에게 무제한 진압을 했다는 것을 그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들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바로 이 공수부대뿐만 아니라 해군, 해병대, 바로 공군까지 같이 움직여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펼쳤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번에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마산에 있던 바로 해병대 부대는 마산 경남대학에서 진주를 하다가 바로 광주로 진입을 하기 직전에 광주사 상황이 정원 마쳤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결국 광주까지 오지 않고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공군부대 역시 바로 수원과 사천 비행장에서 무장 장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월 21일 헬기 사격 확인하셨잖아요. 이게 5.18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죠? 네, 그래. 네, 특히 5월 21일에 하면 바로 5월 21일 오후 1시에 도청 앞에서 계엄군들이 광주 시민들에게 집단적으로 발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바로 생명을 잃었던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바로 헬기들은 바로 계엄군들의 작전을 돕기 위해서 바로 비무장한 시민들에게, 특히 그날은 석가탄신일이라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바로 금남로와 도청 인근에 모여 있었는데 바로 그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다는 것, 특히 그 비무장한 시민들에게 중무장한 헬기가 쏘았다는 이런 측면에서 잔인무도한 이런 진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 국가기구가 국민들에게 이래서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발표문을 보니까 가짜와의 전쟁을 치렀다고 했는데요. 5.18 자료와 기록이 그렇게 많이 왜곡돼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직접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88년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 바로 국방부로부터 문서를 요구를 해서 바로 많은 질문들하고 많은 사실을 밝혀낸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당시 국방부에서 제출했던 모든 문건들이 대부분 자기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실들을 왜곡하고 수정하고 보완했던 그런 사실들을 이번에 밝혀냈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바로 군대 자료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가짜였고, 바로 신군부, 즉 바로 이 당시 5.18을 탄압했던 그 세력들의 집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자료였다는 것을 이번에 밝혀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를 하기가 참 힘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5.18 특별법이 국회를 빨리 통과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헬기 사격 조사를 하면서 헬기 조종사들을 불러서 몇 사람을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을 또 저희들이 강제 조사권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부인할 때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다는 그런 사실이 있었고, 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왜곡된 자료들, 그 왜곡을 했던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 명단까지도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자체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로 행안부로부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바로 이 주소라든지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런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특별법이 빨리 통과돼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네,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국방부 5.18 특조위의 발표와 관련해 여야 정당들이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광주 학살의 주범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진실규명을 위해 5.18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도 대규모 살상계획을 현장 실행자들이 계획했을 리 없다며 전두환 씨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도 군의 자료 조작과 최초 발포 명령자 등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가진 조사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치형 기관 쪽 이제 총자해를 이제 축으로 해서 이렇게 이 총구를 회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는 거죠.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내고 광주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습니다만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후보자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견제도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고수 기자입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된 지 9달 만에 부위원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발표문을 통해서 고향 광주의 발전과 시민들의 꿈을 이루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부위원장을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고향 광주에서부터 일자리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시행해서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1단계인 인프라 구축을 완성했고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도 자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책을 팽개치고 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일부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직과 동시에 당장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국민의 일자리는 뒷전인 채 자신의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내 경쟁 후보군들은 일단 공식 대응은 자제했습니다. 하지만 당원 명부 유출 사건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혔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의 진상조사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고 경찰의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경쟁자들이 특히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송금주 의원이 국민의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송금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이 분열해 국민의당 창당 정신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호남의 뜻을 받들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길도 따르지 않고 무소속으로 광야에 남겠다며 탈당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과 지역 구민을 바라보며 더 큰 정치를 위해서 의연하고 담대하게 걸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장으로 선임돼 사건을 지휘합니다. 대검찰청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위해 양부남 광주지검장을 단장으로 검사 9명과 수사관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수사단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춘천지검이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현재 검사의 폭로에 따라 별도의 수사단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나주에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은 강연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2단계 정책은 혁신도시가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고 원도심과의 상생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빛가람 혁신도시를 스마트 에너지 도시로 만들고 정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기 위해 수당과 사격금을 삭감하고 휴게시간을 늘리는 등 사업자 측이 불법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실질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들의 삶이 파탄나고 있고 곳곳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불법과 탈법, 그리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당장 근로감독에 나서라. 또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는 금호타이어 문제 등 지역 노동 현장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서울의 한 호텔에서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기업인 100여 명을 초청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내역과 빅그린 산단을 소개하고 광주형 일자리 구상을 밝히며 적극적인 투자를 호소했습니다.